강릉시 사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. 강릉시는 2019년부터 총 사업비 2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 공공 하수처리장이 오는 28일 준공돼 사천해변과 사천천 일대 수생 생태계 복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. 가정 내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300억여 원 규모의 사천 지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. 강릉시는 옥계 지역과 포남동, 연곡면에 대해서도 오수관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.